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궁창에서 건져 올린 오이로 패고 싶은 거지 같은 아줌매들 몇 분 모시고 왔습니다. 본문 전에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 어떤 신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거지 같은 아줌마들을 뭐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목 채식주의자 엄마들아 잘 들어. 여긴 네 새끼한테 먹일 게 하나도 없단다. 그러니 제발 집에서 키우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좀 마라. 원지 어린이집 비건 부모들 때문에 사람이 점점 미쳐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비건. 하, 진짜 요즘 들어 특히 더하네요. 다른 곳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만큼 정말 어쩌면 저희 쪽에만 유독 심한 걸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 얘기는 저희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들을 채식, 즉 비건, 순수 100% 채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유조차 안 먹이는 거. 그런 식단으로 키우는 극성 부모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뭐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다 싶지만 그래도 본인이 낳은 자식이고 본인들이 그렇게 키우겠다는데 제 3자인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본인들 집에서만 그런 거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는데 저희에게도 강요를 한다 이겁니다. 즉 어린이집 식단도 비건으로 해달라면 난리예요. 완전 채식.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물론 한정된 인원 그리고 한정된 예산 때문이라도 어렵겠지만 아니 그러면 일반 아이들은 뭐 어쩌라고 어? 당신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채식을 시킬 수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안 되니까 비건 도시락을 싸서 보내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요구가 뒤따라요. 저기요 선생님, 이거 꼭 명심하세요. 우리 아이는 무조건 이것만 먹이시고 다른 간식이랑 밥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도시락 이거 꼭 설거지해서 보내세요. 냄새 나니까. 이러면서 매일 볼 때마다 저런 소리들 하시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아이들 그 자체죠. 다른 아이들은 다 같은 급식과 간식을 먹는데 지들만 따로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 같은 걸 먹으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바로 알아요. 일단 풍기는 냄새랑 모양이 다르니까. 막말로 채소랑 고기는 그 냄새부터가 다르잖아요. 고소한 냄새. 그래서 비건 부모의 아이들은 진짜 다 그럽니다. 예외 없어요. 100이면 100, 100% 그걸 다 먹고 싶어 하죠. 진짜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걸 먹일 수는 없으니까 아예 손도 못 대게 하는데요. 그럼 얘들은 먹고 싶다며 울고 불고 선생님 쟤는 왜 저거 먹어요? 선생님 저도 저거 먹고 싶어요. 이러면서 난리죠 난리. 이거요 진짜 어떤 비유나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저를 포함해 비건 아이들이 있는 반의 경우 간식 및 식사 시간 정말 지옥 그 자체입니다. 왜? 일단 애들이 울고불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에이 그래봤자 어린 애들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요 단 한순간도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만에 하나 그 아이들이 일반식을 한 입이라도 먹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부모들 귀에 들어갔다. 그날은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말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옆반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헐...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 아이가 친구 비엔나 소시지를 먹은 겁니다. 솔직히 그래요. 맛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살면서 처음 먹어본 건데. 이후 집으로 간 아이가 엄마에게 자랑 및 떼를 썼고 엄마 그거 맛있어 나도 그거 해줘 등등등 그렇게 발각이 된 이후 애 엄마가 바로 찾아왔고요. 난리가 나면서 그때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어디 감히 내 새끼에게 독을 먹여! 거짓말 같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뭐 신념도 좋고 본인 자식 그렇게 키우는 거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그거 다 이해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최소 남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예민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하고 뭐 동물성 식품은 단 1도 허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당신네들 집에서만 키우고 보내지 마세요. 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등등. 도대체 왜 남들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당신들의 신념은 당신들 가정에서나 지키시고 남들에게 강요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오죽하면 우리 원장님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 왔고. 그리고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모르겠으나 제 생각엔 진담 같아요. 내년부턴 비건 아이들을 아예 안 받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저도 대찬성이고요.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일화 하나. 운동회 때그 밀가루에 묻혀있는 사탕 찾아 먹기 있죠? 그 사탕에 동물성 식품이 들어있다니 어쩌니 하면서 사탕 말고 오이를 넣어달라. 사탕 대신에 오이를 넣어달라는 엄마도 있었네요. 그러자 저희 원장님 이때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물론 목소리는 온화하셨어요. 하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통화로.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꽁꽁이를 거기서 빼겠습니다. 딱 이러니까 그 엄마가 고함을 쳐요. 무슨 소리! 그건 차별이잖아요! 이러는 거야. 제발 부탁. 부탁입니다. 네 새끼는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 다른 사람들 생각 좀 해주라고, 이 미친 엄마들아. 댓글 1번. 마지막 전비친 아줌마. 오히려 패고 싶다. 2번. 아니, 산속에 사는 스님들도 어린 동자승에겐 고기를 먹이는데 저런 것들도 부모라고, 아이고. 대댓글. 맞습니다. 비건이고 신념이고 지랄이고 나중에 아이들이 자란 후에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해야지. 도대체 저게 뭔 짓거리야? 응? 이건 엄연한 자유 침해고 그리고 아동 학대입니다. 아동 학대. 3번. 그렇게 하면 타 학부모들이 민원을 보냅니다라고 말한 후에 그냥 냅두세요. 신경을 쓰지 마. 절대로 따로 챙겨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막말로 뭐 돈이라도 몇배더 주면 또 모를까. 저게 뭔 지랄이래? 어? 사람 맞아? 대댓 1. 그렇게 하면 선생한테 지랄지랄 할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원장님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대댓 2. 원장님은 이미 원형 탈모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대댓 3. 쓰니? 문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거 막무가내라니까요. 참 신기한 게 보통 아이들 부모님은 다 괜찮은데 저런 분들은 대화가 안 통해요. 뭐 일반화 하는 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진짜 99%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도 써 올리는 거고. 아우 씨, 불쌍한 우리 원장님. 한 달에 1년씩 늙는 것 같아요. 4번. 와, 씨, 오이 타령도 그렇지만 도시락 설거지 이거는 진짜 개빡치네요. 이게 갑질이지 뭐야? 뭐야? 어? 맨날 채소만 처먹다가 지능이 떨어진 건가? 어? 아니 사람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이야? 아니 그리고 그런 거다 떠나서 성장기 어린 아이들에게 저게 뭔 지랄입니까 저게? 베풀처럼 동자승에게도 고기 먹인다고 이 그지 같은 것들아! 전에 어떤 노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린 동자승에게 고기를 먹이면서. 아이고, 부처님도 어린 아이한테 고기 먹이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러면서 웃으시던데, 이것들은 뭐야? 응? 애기들 성장 발달 필수 단백질 지방을 안 먹이다니. 저런 것들은 아동 학대로 징역 살이를 좀 해야 합니다. 아이를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소유물로. 소유물로 여기는 이거 진짜 부모가 맞나 싶어요. 에이씨, 테이! 5번. 보니까 뭐 종교단체 같네요. 애국가 부르면 안 되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되고 우상 숭배가 어쩌고 저쩌고 게다가 애들한테 음식을 가려서 먹이고 일단 피 들어간 거 절대 안 된다며 선지 못 먹이고 순대도 못 먹고 거기다 차에 치여 숨이 넘어가도 수혈은 안 되고. 대댓글. 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 보고 있으면 진짜 웃겨요. 하루는 그쪽 신도 한 명이 어떤 아줌마가 관절 수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혈을 받았는데요. 저희 정형외과 과장님이 수혈 없으면 수술을 안 하는 분입니다. 그 환자가 나중에 교회에서 사람들 올 텐데 말좀잘 해주세요. 이러면서 엄청난 걱정을 해요. 빈말 아니고 눈에 눈물이 그득하더라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웃겼던 게 뭐였냐면, 수술하기 전에 자가수혈로 수혈팩 및, 아, 죄송합니다. 자가수혈로 수혈팩 미리 만들어 놓고, 즉, 다시 말해, 자기 피를 뽑아 놓은 걸로 수술을 한 겁니다. 자기 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울먹거리며 걱정을 해요. 헐. 그러다 나중에 진짜로 두 명이 오긴 왔어요. 그리고 뭐 그걸 물어봤는지 어쨌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본인 피 뽑아서 자가수혈한 것도 감시를 한다? 야,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때 저희 과장님 포함해서 다른 모든 직원들이 욕했어요. 6번. 옛날에 저 근무하던 유치원 음악 수업 시간에 옆반 선생님이 모르고 애한테 사탕 하나를 줬는데요. 문제는 이 아이 부모가 유기농빠였던 겁니다. 유기농빠. 아이가 그걸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자기 새끼를 케어 못했다며 지랄지랄. 무조건 유기농을 먹여야 한다며 유기농 유제품 과일 등등 죄 싸서 유치원으로 보냈어요. 그때부터 그 이후 그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절대 안 줬죠. 무조건 집에서 보낸 것만 먹인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이 선생님과 저 둘이 같이 퇴근을 하다가 길에서 우연히 보게 된 건데요. 걔 엄마가 애한테 붕어빵을 사먹이고 있는 거야. 헐. 그래서 지금 저게 뭐야 싶어가지고 둘이 같이 다가갔는데 애 엄마가 저희를 보곤 핵 당황을 해요. 그리고 우린 아예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유기농 붕어빵인데 하나 드려요? 이지랄. 7번. 아니, 왜들 욕을 하는 거죠? 그냥 다양성을 좀 존중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대댓글. 미친. 저게 다양성이냐? 이기적인 거지. 테이. 8번. 지금 보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과하게 비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적절히 구성된 비건 식단은 임신 기간, 수유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운동선수를 포함해 생애 전반에 비추어 봐도 매우 적절합니다. 식물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이 잔뜩 들어 있고요. 또 동물성 단백질과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런 만큼 아이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착취해서 나온 고기 대신에 채소로도 충분히 영양분 챙길 수 있고요. 자연식물식으로 건강한 비건 육아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비건은 건강을 위해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먹기 위해 동물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념 때문에 선택을 하기도 해요. 존중해 주세요. 댓글. 지나가던 영양학 전공자입니다. 비건의 적절한 식단 아직 뜻도 보도 못했고요. 무엇보다 성장기 어린아이에게 있어 식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한다. 이거 안 됩니다. 정 믿기 힘드시면 지금 당장 근처 소아과에 가서 네가 여기서 한말 그대로 씨부려 보세요.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싸대기 쳐 맞을 겁니다. 깔깔깔깔. 아우, 죄송합니다. 오늘 고기를 안 먹었더니 혀가 자꾸 꼬이네. 그러니까 비건이든 뭐든 존중한다 이겁니다. 자기 선택이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딴지를 걸 수는 없죠. 그건 자유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보통 사람들은 비건을 보고, 야, 비건 하지 마! 그거 진짜 나쁜 거야! 무조건 고기를 막아! 이러면서 강요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강요를 하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이것처럼. 그리고 어린아이한테, 야, 이거는. 아유, 또 뭐, 쾅쾅쾅쾅. 말안할 거야. 아무튼,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